자, 그거 구하는 과정인데, 먼저, 예, 이때 뭐, 단계, 이거 내용입니다. 단계 1부터 해가지고, 뭐다, 이때 작업, 단축 단계. 보니까, 예, CP상에서죠, 예. CP상에서 보니까, 비용 정서가 최소인 것이 뭐다. 자, 여기가 최소 4만 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D 작업이 뭐다. D 작업이 1이 되고, 단축하는 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 되겠죠, 예. 1을 곱하기 4만 하게 되니까 4만 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표로서 이렇게, 네. 별도 필요할 필요, 이렇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것이고, 예. 자, 예. 그 다음에, 그래 놓고서 봅니다, 이때. 자, 이때 그 다음 단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다. 1단계, 이거, 단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건 이제 어차피 하루 단축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다? 이것이 21일 되겠죠? 예, 아, 19일 되겠습니다. 그쵸, 19일.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뭐다? 하루, 이게 이 이후로 뭐다? 하루씩 단축되겠죠? 19일 되고, 이것도, 이것도 19일은 23일이죠. 3일 되고, 이러면 뭐다? 28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때 조심할 것이 이거죠. 아까. 자, 요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죠? TE와 TL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16에다가, 때, 7을 더하면 뭐다? 이게 23이 돼버리죠. 그러면 다 이것도 23일이죠. 19에다가 4를 더해서 23 됐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다? 결국 이때 예, 이때 D 작업을 하루 단축하니까 뭐다? 아 결국 뭐다? 예, E, A 그다음에 C 작업 그다음에 F 작업도 CP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결과 뭐다? 1단계 D 작업을 하루 단축한 결과 이때. 때 보니까 뭐다 이때 A하고 그다음에 A하고 C하고 F가 이때 CP가 돼 이거 이게 때 이게 CP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 되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답안지 상에는 뭐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문제 풀때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문제 풀 때. 자 이런 이야기죠 이때. 자 철저하게 뭐다. 자 철저하게 이 여분 출입이 추가 비용 구할 때는 철저하게 연필 해놓습니다. 그렇다고 뭐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CP가 이렇게 되었죠. 예. 그러다가 이것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볼펜을 하는데 이거는 또 연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쓸데없이 뭐다. 볼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그 답안지 제출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철저하게 연습이 돼야죠. 연습이 철저하게 이그 단축할 때는 공기 단축할 때는 무조건 연필로 하라는 게.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제출하면 안 되죠. 자,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어쨌든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서 가라는 이야기, 이거 갖다가. 그래, 이제 연필로 쓰시는 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래 상태, 이 상태로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그건 모르고 이제 연필, 안 지워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다, 예. 출제자가, 이 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알아도 뭐다, 이때. 좀 까주겠죠, 예.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때 조심하고 어쨌든 연필로 하는 연습을 할까 연필로 하는 연습을 할까 이거는 공기 단축은 자 그래 놓고서 보니까 이제 단계 2가 되겠죠 아까 4일을 단축하라 했죠 4일 예 그렇죠 예 4일을 단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봅니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때 뭐 경사 비용이 비용 경사 가장 적은 곳입니다 이때 첫 번째 보니까 예 일단 T 작업 이제 양쪽에 그 병행 작업 양쪽에 CP가 되었으니까 이제 동시에 단축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뭐 이쪽에서는 뭐다 여기 3만 원이 작고 그다음에 이게 4만 원이죠. 합치니까 7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 바로 A 작업이 5만 원이죠. 5만 원. A 작업 그러니까 C 작업과 A를 비교할 때 C 작업이 작고 D와 A를 비교할 때 뭐다 D가 작지만은 뭐다. 어느 한쪽을 단축할 수 없다냐 이 병행 작업 속에서는 그래서 양쪽을 단축하다 보니까 4만 원, 3만 원, 7만 원이죠. 7만 원보다 5만 원보다 크니까 뭐다. 먼저 A 작업 그래서 따라서 이때 C만 별도로 D만 별도로 할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때 A 작업을 갖다가 하루 단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게 또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CP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씩 안 되고 양쪽 동시에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C와 D의 비용 경사 합이 7만 원이죠. 이건 5만 원이니까 뭐다? 예, A 작업 두 번째 하는 것이 하루 단축 가능하고 따라서 이때 보니까 비용 경사 5만 원이니까 1 곱하기 5 하니까 5만 원이다라고 되겠죠.
자, 뭐 이때 뭐 나머지는 이제 다 CP 됐으니까 이거 뭐 하루 단축이 지났고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또 이때 자, 이렇게 보는 것도 A 작업을 또 보니까 역시 또 하루 더 단축하면 되겠죠. 왜냐니까 역시 결과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럴 때는 뭐다 단계 3 해가지고 예. 하나씩 하도 한게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가지고 역시 똑같이 뭐다 A 작업 바로 뭐 2일에도 한게 없는데 뭐다 똑같이 A 작업 해가지고 5만에서 이제 5만 원이다라고 돼. 그래서 이제 A 작업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있죠? 끝이 났고요. 그다음 뭐다 4일을 단축하기 때문에 뭐다 이때 보니까 역시 뭐 C와 T가 가장 적죠? 예, 그렇죠? CD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4단계. 4단계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예. 자, 4단계에서는 이때, CD죠. 예, CD. 예, CD 작업이죠. CD 작업이고, 예, 하루 가능하죠. 하루. 네, 하루씩은 끝이 나고, 이제 여기가 하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용 경사가 CD니까, 예, 3만 원 하고, 그 다음에 4만 원이죠. 그래서 7만 원이다. 라는 것이 7만 원. 됐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다 이렇게 끝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뭐, 10만 원 하고, 14만 원 하고, 결국 뭐 전체가 몇만 원 하다? 예, 21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살 단축하는 그 결과, 총 여번 출비 추가 비용이 뭐다? 직접비의 추가 비용이 21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추가 비용은 항상 직접비입니다. 직접비 증가분을 말하죠, 이때. 간접비는 공기를 단축하면 간접비는 감소하고 직접비는 늘어나고 예. 자, 결과 이제 아까 요 그림이다. 이것들이 뭐다 여기서 표현됐죠. 예. 이것을 나타나고 예. 자, 두 번째. 공기 단축이 단계 되겠죠. 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D 작업했고 예. 자, 4만 원 됐고 예. 두 번째,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A 작업이 바로 바로 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2, 3단계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예, 가고, 예.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우리가, CD 작업 하루씩 단축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됐죠. 자, 이것으로서 이제 별도로 이제, 어차피 뭐다, 출제작 모든 것이 뭐다, 이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제목 써주고, 뭐다,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 네, 이실만 해가지고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시 우리가 많이 했던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때 자, 이런 문제 같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뭐 간접비까지 계산하고 예, 최적 공기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도 그게 뭐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죠. 이때는 뭐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모두 다 득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때 대신에 이제 답안지 제출할 때가 예 공기 단축의 단계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연필로 작업하고 그다음에 깨끗이 지우고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아까 CP가 두 개나 표시가 안 된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출제자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도 득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죠? 보시고요.